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상시 근로자가 4명뿐인 영세한 환경에서 혼자 파쇄기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충분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폐플라스틱 재생공장. 지난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고 김재순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고용노동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안전설비를 개선했습니다. 설비에는 비상 스위치가 설치됐고 폐플라스틱 투입구도 높였습니다. 안 될 것들은 조치를 했어요. 비상 스위치라든지 그 투입구가 높이가 낮기 80cm에서 1m 이상 높여라. 그리고 2cm 높인 그 작업도 했고요. 그래서 개선을 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숨진 장 씨가 홀로 일하다 변을 당해 안전장치를 쓸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주변에는 다른 노동자 2명이 더 있었지만 각자 흩어져 작업 중이어서 아무도 장 씨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렸지만 사업주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인데 노동계는 법 개정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법 제정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차별받아야 합니까? 예방도 강력한 처벌도 어려운 5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 사각지대로 남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가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호남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설 대목인데요. 방역당국과 상인회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5일 양동시장 철물점에서 시작한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물점 상인인 광주 1235번째 확진자로부터 시작한 확진자는 12명, 이들과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인 3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점포로 보자면 7개 점포의 상인들이 확진됐는데 손님들이 확진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척 관계이거나 또 가까이 인근에 있는 가게여서 이 지인들, 밀접 접촉인 사람 중심으로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서구는 양동시장 상인회와 함께 상인들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동시장 7개 상인회에 등록된 상인들은 996명. 가족들이 함께 운영하는 곳이 많다 보니 실제 양동시장에 드나드는 상인들은 명단에 1.7배가량인 1,700명으로 추정됩니다. 상인회는 전수검사에서 빠진 상인들이 일부 있다며 방역당국에 임시선별진료소 설치를 다시금 요청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모레 14일 날 이 앞번 설치했던 장소에 선별진료소를 한 번 더 운영해 주시기로 답을 받았습니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전통시장의 코로나 감염이 더 확산할지 상인들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순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전라남도가 다른 방문자들에게도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긴급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주기도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신도 180명 가운데 전남도민이 더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15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지 않으면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2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거나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편의점에서 일했던 21살 김모 씨는 한 달 급여 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편의점이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이제 사장님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그런 일이 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환경은 최근 3년 사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욕설이나 폭언 사례가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사례는 3년 전 조사 때보다 17.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청소년 피해자들은 80% 이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고 호소했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그런 것들을 받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사실상 정확하게 모르고 또 그냥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내 노동교육이 절실하지만 이번 조사의 응답자 60% 가까이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교원 직무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고 답해 구직 경쟁 역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스포츠팀들의 해외 전지훈련길도 막혔습니다. 상대적으로 겨울이 따뜻한 전라남도로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 공군 공업 공설운동장. 프로축구단 천안시청의 동계훈련이 한창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진지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올 시즌 상위리그 진출에 발판을 만들겠다며 필승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을 내야죠. 그리고 제가 태어난 것이고 우리 또 선수들 또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시작 스타트가 또 우리 여기 공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기운 받아서 올 시즌 좋은 성적 내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지역에서 전지훈련 중인 스포츠팀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부합한 프로축구단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다른 전지훈련팀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오는 17일 이후 전지훈련팀을 추가로 받을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나머지 26개 팀 16,000명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치를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지훈련이 무산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보성군 등 도내 다른 자치단체들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전지훈련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스포츠팀들의 전지훈련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지만 대부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평균 전남 지역을 찾는 동계 전지훈련팀은 40여만 명. 경제 효과만도 320억여 원으로 추산되는 등 동절기 지역 경기 부양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속에서 효율적인 방역과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놓고 자치단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광주 전남 지역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가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시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가계 수입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37.9%에 달했습니다. 수입 감소 비율은 25% 이하가 43.5%로 가장 많았고 26에서 50%가 줄었다는 비율도 42.2%에 달했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긴급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시도민의 금전 지급이 33%로 가장 많았고 취약계층 선별 지급이 15.4%였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의 강추위가 이어졌던 어제 광주 도심에서 50대 노숙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 서구 유촌동의 한 다리 아래에서 58살 김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폐기물을 치우러 온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숨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된 김 씨가 다리 아래서 잠을 자다 영하의 추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FC의 운영비 횡령 의혹을 받는 기영욱 전 단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주FC 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운영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재입금한 혐의로 기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전 단장은 정해진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구단에 공금 3억 원가량을 인출했다가 뒤늦게 다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전남대의 경우 정시 모집 평균 경쟁률이 지난해 3.11대 1에서 올해는 2.7대 1로 떨어졌고 조선대는 2.78대 1에서 2.31대 1로 하락했습니다. 동신대의 경우도 경쟁률이 2.3대 1에서 1.34대 1로 떨어졌습니다.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수험생이 줄어든 데다 여전한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습니다. 임기를 마친 정병석 총장은 원소속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 총장직을 수행하며 얻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살려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